9월 2일 아침 8시입니다. 어머니께서 뚝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와봤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7월 달에 초기에 물 뺄 때 여기까지 도기를 싹 쳤던 건데 비가 뭐 워낙 많이 오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벼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넘어가게 생겼죠. 벼가 알이 차기 시작하니까 점점 고개도 많이 숙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다음 주에 태풍이 예보돼 있잖아요. 신남로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데 그 비에 아마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렇게 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손모를 냈어요. 이안기가 들어오질 못해서 봄에 여기 이안기 작업을 하다가 요 부분에서 빠져서 저 반대쪽 눈에서 80마력 트랙터로 꺼내고서 이안기가 들어오질 못했죠. 그래서 여기 손모를 냈더니 좀 많이 들어갔죠. 그 덕분에 이삭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상대적으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주저앉았어요. 넘어가게 생겼네 이거.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월 한 10일 15일 그쯤에는 벼를 베야 되는데 아직 한 달은 남았죠. 한 달 남았는데 뭐 완전히 쪽갈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기울었어요. 벼가 이삭 그러면 너무 많이 줬나. 내년 걱정되는 게 이쯤에 태풍 비 때문에 좀 넘어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해도 역시 같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좀 많이 맺힌 것도 같고 고맙기는 한데 올해 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벼가 윗자라서 뭐 예년에 비해서 한 뼘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걱정되네. 그냥 이대로 잘 익어서 추수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하늘의 뜻이니까. 요거는 물 빼는 거는 추석 지나고 바로 빼려고 합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고 이쪽이 또 요 부분이 이 수로에서 워낙에 물이 많이 나오는 그 찜어 나오는 데라서 요즘 올해는 일주일 가량 더 일찍 빼서 논을 좀 말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대로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뚝은 이걸 어떡하냐. 이거는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자꾸 내려오네. 여기는 아주 무너져 버렸네. 삽으로 해 이걸. 어우씨 미치겠네. 삽으로 언제 하지? 어휴, 하루는 잡아야 되겠네. 하루? 어이씨, 힘들어. 이게 지르기라 힘든데. 뭐, 어떻게 되겠죠. 날 잡아서 한번 하든가. 벼 베고서, 뭐, 일정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씨, 힘들어 죽겠네. 근데 벼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보면 작년하고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봄에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비가 또 봄에는 비가 워낙에 많이 안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작년하고는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 추석 지나고 물을 한번 빼고 이쪽까지 요렇게 도기를 쳐서 모터 호스 있죠? 해서 물을 이쪽에서 퍼내고 저쪽으로 빼고 반대쪽으로 수로 쪽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빠지는데 큰일 났네. 자, 영상 오늘 마치겠습니다.